アイドルしてたんですよ。え？なさい。아안녕하십니까자바로시작할게요오저기저기어왜왜왜잠깐만보자아네 오늘들어오시는분들이아일본말로부터일본말로아네알겠습니다오 アプリあるじゃないですか따라なんかちょっと変な人がやっぱ多くて야오이요네 友達も引かれたの一人。おお来た来た来た来た。お。안녕하십니까。혼남이시네。いや。지원동기가있으실까요이렇게이런낙하마가되셨는지。평소에일본에대해관심이많았는데일본여자친구를가져보고싶어서이렇게지원하게됐습니다이상형이약간귀여우신분원래이제한국분들이원래귀엽고이렇게약간이런일본사여자를좋아해 그래요유카는조금섹시한편이긴한데 저의것도 일단일본말을잘못해요일단근데과연일본말을못하시는분도일본여성과연결이될수있는지오늘은그런랜선소개팅이되겠습니다 자, 자모에짱네하이우시로미てください。あ、でも、あ、でも、自分か。あ、でも、自分か。あ。韓国말되게잘하시는거발음이엄청좋으십니다감사합니다자아자자자자고민고민안돼보는우리가너무너무설레서 지코쇼카이자기소개안녕하세요저는26살이고한국에서직업군인하고있고이번에이제일본여자친구를사귀고싶어서이렇게채널에지원하게됐습니다이제공부하는것도있어서최근에는영어공부좀하고있습니다오네그러면일본어공부도좀하시기로했어요 제가또일본드라마를좋아해서빵일본드라마만좋아하시나요확실히 왜왜왜너도 왜왜너뭔생각하는건데아니요아무생각없어요안녕하세요저는타나카모에라고합니다대학교3학년이고요제주민은 フィギュアスケートを始めたので、すごい。私は韓国語を勉強したのは4年前くらいです。まだ韓国語で話すのは難しいので、お願いします。ヒロシ、どうですか？韓国語を잘하는여성분はどうですか？あ、実は韓国語を엄청잘하시는것같아요。발음도좋으시고、서로에게이제질문하는시간。제가일본말로좀준비했는데한국어니기타코토가아니마스까있어요아아한국대도코니이때미마스까여행으로서울가고유학으로광주랑부산에가본적이있어요한국의どんなところが良かったですか분위기도좋고그문화가좋아해서너무 What? 오ちょっと。왜내가땀이나지아딱딱한분위기난데얘들아자한번기호씨도갑자기모에짱이뭐궁금한게있으면바로그냥뭐키스좋아해요막이런것도이렇게팍물어보는왜안돼남았을때여기서여기내면그래요결혼한후에도나는결혼하고싶은여자가있었던남자고ちょっと気になった子がいた。はいはい。日本の関心を가지겐이유가뭐예요제가평소에미혼카렌노드라마나안가오요크밑에아일본문화나언어같은게엄청관심을갖게되어가지고또유카채널을알게됐고또유카채널을알게됐고그러다보니까또일본여성분들에대한약간의환상같은게생겨서그래서오히려더관심이많이있는것같아요한같은전통문화를체험할수있는곳이나온천되게기대하고있거든요일본에서즐길수있는곳혼탕도가보고 아혼탕여탕도가봐야지난여탕도가봐가지고아일본가면은나중에한번여행가이드해주실수있나
자, 모에짱. 일본어 드라마나 어떤 드라마 좋아해요? 아름다운 그대에게 라던가. AV잖아요, 그거. 일본. What? 지금. 어, 평. 아니, 넣어줘. 어, 그럼 지금 혹시 한국으로 여행 올 계획이 있으신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아, 한국에? 진짜요? 네. 오, 며칠 제가... 얼마나. 며칠 얼마나. 너무 급한 거 아니야? 2년 정도 가려고 해요. 2년? 그러면 아, 한국에 네. 유학을 와서 일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예쁜 카페에 가고 싶어요. 아, 예쁜 카페. 또 제가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개해주세요. 네, 한국의 예쁜 카페 제가 깨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 끝난 거야? 지금 오늘 왼손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시간이 이제 어, 자, 벌써 일단은 진지한 질문이나 관계가 진전되거나 그러면 장거리가 될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에짱은 한국에 사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할머니가 되면 일본에서 살고 싶은데 안 돼, 안 해. 그전에 할머니가 돼. 왜? 왜 갑자기? 아... 할머니 되면 일본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복지가 좋나 그렇게? 아, 근데 이 질문은 저 기호 씨한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032년 며칠 제가... 얼마나 10월 20일 이렇게 얘기해줘야 기호 씨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대충 할머니라고 하면 안 돼.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며칠이 당연히 중요하신 분이야. 맞아. 매일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야. 매일 보지 마요. 그냥 주말에만 봐도 돼. 빵. 만약에 모에짱이 장거리 연애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두 분이 어... 마인드가 너무 좋아. 네, 저는 너무 훈훈해 일단 약간. 제가 직업이 군인이라는 직업인데 생각이 어떠신지. 아. 제 생각은 군인은 한국을 지키는 마무리 지키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군인이라고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기호 씨가 철원에 있으니까 오션월드 되게 좋더라고. 속초에 펜션도 좋은 데도 많고 그런 데서 노는 게 더 좋아서. 아, 기호 씨 많이 내가 도와줬다 진짜. 일단 시간이 벌써 다 돼가요. 일단 그래서 네. 나가신 다음에 기호 씨는 이제 모에짱이랑 계속 연락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바로 남겨주세요. 네. 모에짱 다이스키 이토카.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 말을 잘 못했는데 기호 씨가 질문을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저도 오늘 유카 채널 덕분에 기호 씨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어, 앞으로도 좀 궁금한 게 아직 엄청 많아서 나중에라도 또 계속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긴 한데 편안해지고 우리도 저 조회수가 좀 나와야 돼서. 아, 진짜 유카 채널 전자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갈까 고민 중이에요 이번 휴가 때. 직업 군인이시니까 그 밑에 그 병사들한테 싹 다 그 유카 채널 구독하라고 저기 좀 미리 알려드리고 안 하면은 얼차례 준다 하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 너 됐다. 진짜 긴장했대. 뭔가 시타가 움직이나くなって 뭔가 発音が. 자, 아, 자, 하이타. 자, 오시러 밑에. 우리 우승호 씨 어떤 계기로 저희 이렇게 영상에 참가해 주셨는지. 승짱이랑 유카짱이랑 로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봤었거든요. 사실 예쁘게 결혼 생활 하시는 게 부럽기도 했고 배도 아팠고. 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렇게 빵! 어, 이게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많이 부러웠어요. 예쁘고. 나 배가 아팠다 일단 내가 이런 느낌. 네. 자, 모이짱. 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저기. 왜? 일본어가 되게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괜찮아요? 저희가. 네. 아니. 도움 안 필요할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봐도 혼자 잘할 것 같아. 자,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승호 데스 한국어 노 고코데 고도모 다치 오시에루 센세 데 도시와 29 사이 데스 스고쿠 긴조 스루 케도 타노시쿠 요이 지칸 스고시 타이 데스. 야야야 와와죠 멋있다. 제 이름은 모에입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22살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일단은 포인트가 이거야. 승호 씨는 뭐였잖아. 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내가 여자였으면은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 모에 씨는 한국에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하셔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에 유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이게 뭐랄까, 이게 모에는 한국어를 배우시고 싶은 학생이잖아. 그치. 근데 승호 선생님이니까 넌 학생이고 난 넌 학생이고 난 아니 그래. 무슨 교과? 저는 3D 프린터 자격증을 가르치는 공업 선생님이에요. 공업. 직업 고등학교? 그러면 3D로 네. 모해장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모해장 줄만한 이렇게 선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 와. 아니 모해장. 정말 소리를 보냈잖아. 아니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영상 보고 아 일본 여자들은 3D 프린터를 좋아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겁나 올 것 같긴 해. 맞지? 겁나 낙하마들 오타쿠들 3D 프린터 가져올 것 같아서. 어린 나이잖아요. 이렇게 좀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런 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이 뭐였지? 저희 부모님 9살 차이가 있어요. 나이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트 났다. 솔직히 이쪽도 분위기가 좋아. 큰일입니다. 그게 왜 큰일이죠? 아 그게 아니라 계속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큰일이죠? 솔직히 승호장은 그럼 나이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제 그 나이에 비해서 되게 정신 연령이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요. 저도 그렇게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진 않고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네. 질문인데 네네. 나이 연령이 낮다 해서 그러면 3D 네. 프린터로 가슴 만들어 본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집에 있다 없다. 만약에 이렇게 일본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일본 이렇게 모해장한테 가야 될 상황이 오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간이든 돈이든 할애를 해서 좀 만나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모해장은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벌써 시간이 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질문 한 번씩 더 하고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가슴 쪽이에요? 엉덩이 쪽이에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 그것도 괜찮고요. 어디 쪽을 하는 걸 원하세요? 약간 이런 것도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 바로 해야죠. 멋진 남자 역시. 와타시와 쿄 타노시 카타 데스. 제가 그 후쿠오카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옷을 다 벗고 그 야외 온천을 제가 다녀왔는데 잠깐만 그 온천이 약간 여자랑 남자랑 다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혼욕 제대로 찾아가셨어요. 제일 여행 잘하는 사람이야. 제대로 찾아가셨어. 아니 저는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보기에는 이 승호 씨 대단한 사람이야. 엄청난 구글링과 해외 구글링도 했었거든요. 뭐 질문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네. 그러면 모해짱이랑 같이 이렇게 뭐 혼역 이렇게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게요. 자 모해 씨 대답해 주세요. 네. 혼역으로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할 순 없겠지. 아쉽다. 근데 승호 씨도 같이 아쉬워요. 아니 남은 즐거웠어요. 그게... 그...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도 하고 일본어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 후쿠오카 그거 좀 물어봐야겠더라고. 이렇게 만나서 되게 반가웠고 한국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너무 저도 고마웠고요.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저기! 네. 유카승 로안 화이팅! 유카승 로안. 자 감사합니다 승호 씨 고생하셨어요 너무 아, 오늘 모에짱 두 분 이렇게 만나봤는데 どう でした? どう? 1人目の 기호상 は 声が すごく 良くて 日本語を喋るのに 準備してくれて すごい 嬉しかったし その 先に 質問してくれたりとか すごく 嬉しかったです 2人目の 人は まず インパクトが すごかった 本よ 確かに あれは インパクトしかない あんま なんか雰囲気的にはなんか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 1人 選ぶ としたら どっちと 例えば今後 連絡取っていきたいなとかありますか? 1人ですか? なんで 2人とも なんかチャラチャラしてんの? 違います 2人ともいいところがあって なんかもうちょっと知りたい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じゃあ花 もともと 1人だけど 1人で まあ 4万円ぐらい もらおうか。 そうだね。 もっと話してみたいなって思ったのは 2回目の 人。 아, 혼욕, 혼욕, 혼욕. 오마이야, 꽤고 엣지나 호다네. 제가 3D 프린트. 아, 3D 프린트. 난데요, 난 난이 쓰리타이노. 이때 모시자시대. 응, 뽀. 뽀. 난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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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난이, 도시다노. 오모시로 3D 프린트 뭐, 이마 프린트 시드니아로 뭐 나타나네. 男の気持ちはどうかわかんないじゃん今。でも今みんな連絡来たけど、じゃ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2番目の人がもうめちゃくちゃ気になってもうめちゃくちゃしたいらしくて、あ、違う違う、めちゃくちゃ連絡したいよ。連絡ね。そうそうそうそう。本よ。おめでとう。じゃあじゃあ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も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もともとアイドルしてたんですよ大阪で。 ちょっと、あの有名じゃないですよ。お前それ先言えよ。いや、言うか迷ったんですけど。言えよそれは。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次で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ね。ありがとう。なんか YouTube 見終わった後みたいな。そうだから会いましょう。じゃ、また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バイバイ。はい、出てもいいよ。おやすみなさい。